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집에서만 생활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시죠? 방콕 생활이 필수인 요즘 리모컨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크롬 패스트와 같은 제품들을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파이어 TV OS를 탑재한 아마존의 파이어 TV 스틱을 제외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한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리모컨이나 음성 명령으로 영상을 검색하거나 네, 재생해 볼 수 있고 추천 영상을 재생하는 중입니다. 간단한 게임이나 에뮬게임, 지포스 나우나 스팀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 게임을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개인 영상 등을 감상할 수도 있죠. 끝판왕이라는 실드 TV를 제외한다면 가격대는 대부분 5-6만원대 또는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성비를 살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위 안드로이드 TV 박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과연 어떨까요? 구매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알리에서 안드로이드 TV 박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은 디자인도 꽤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 최소 $20 선에서 많으면 $40 선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4K를 넘어선 듯한 6K라는 단어에 이끌려 트랜스피드라는 이 제품을 구매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저렴한 옵션이 $27.55지만 리모컨과 미니 키보드까지 기본으로 포함되는 옵션이 $40.90로 $49.99인 크롬캐스트보다 저렴해 보이길래 호기심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장 공간이 8GB, 램이 2GB에 불과한 이 박스나 크롬캐스트에 비해서는 기본 저장 공간이 64GB, 램도 4GB로 넉넉해서 훨씬 더 가성비를 살릴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처음 제품을 받아봤을 때 제품의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겉으로 보이는 리모컨의 품질은 가격대에 비해서는 준수한 편이어서 다행히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샤오미의 밑박스 S만큼이나 다양한 입출력 단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 보였는데요. 좌측에는 OTG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와 USB 2.0 단자 2개, 마이크로 SD카드 삽입 단자가 있고 후면에는 3.5mm 이어폰 잭과 HDMI 단자, 유선 랜 포트와 광출력 오디오 단자, 그리고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본체 전면을 보시면 푸른색 LED로 표현되는 시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시간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주변이 밝은 상태에서는 글자를 식별하기 힘들고 글자의 크기도 작아 먼 거리에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었지만요. 옵션에 따라 리모컨의 종류는 두 개로 나뉘는데 가장 비싼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리모컨은 상하좌우 선택 버튼과 되돌아가기 버튼, 메뉴 버튼,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 명령 기능뿐만 아니라 마우스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요. LG 스마트 TV의 매직 리모컨처럼 리모컨을 마우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인식이나 조작감이 LG 것에 비하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설정에서 포인터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서 나름 쓸만은 했습니다. 키보드에도 이것저것 버튼이 많긴 한데 사실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할 때 아니면 잘 쓰진 않게 되더라고요. 버튼의 눌림감은 썩 나쁘진 않은데 버튼의 크기가 작아 손이 크신 분들은 입력하기 불편할 것 같고 또한 한글 각인이 없어서 한글 자판을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단 가운데에는 트랙패드가 있어서 마우스 대용으로도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리모컨과 미니 키보드까지 포함된 가격이 5만원 선이라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이 제품을 며칠간 사용해보니 단점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메인 화면을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실 만한 앱들이 직사각형 모양의 위젯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안드로이드 TV용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기존 스마트폰과 동일한 플레이스토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장점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는데요. 우선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 앱을 다운받아 실행해봤습니다. PC나 태블릿 대용으로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인강 앱을 다운받아 인터넷 강의를 TV로 보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가스터디 인강 앱은 리모컨과 키보드 등을 이용해서 인강을 보는 것은 가능은 했지만 공단기 같은 경우는 HDMI 케이블 통한 화면 출력 자체를 막아놔서 인강 앱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는 인강이라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기존 PC와 비슷한 환경에서 인강을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다음으로는 게임을 한번 즐겨볼까 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라그나르코라는 게임을 설치해봤는데 추가적인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 부분이 터치로만 먹히는 버튼이라서 마우스나 키보드, 리모컨으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되질 않아 게임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로도 클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 있다면 즐겨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터치할 수는 없다 보니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품 자체의 그래픽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 트랜스피드 제품의 성능을 가늠해보기 위해 긱벤치5와 3D마크 벤치마킹을 통해 이 TV박스의 성능을 테스트해봤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에 빠릿한 편인 크롬캐스트와 성능을 비교해봐도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기에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장 공간이 많고 램에 여유가 있더라도 프로세서 성능 자체가 좋지 못하다면 쓸모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가 6.89인치면서 해상도가 1280에 720픽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안드로이드 TV 박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스마트폰과 동일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제품에 런처를 사용해서 이러한 메인 화면을 만들고 안드로이드 TV OS인 양 신용을 한 제품에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상에서 4K까지 화면 출력이 가능해도 설정 메뉴 화면의 글자가 선명하지 못하고 약간 깨져 보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4K 화질까지는 무난하게 출력이 가능했지만 넷플릭스는 SD 화질까지만 재생이 가능하기에 넷플릭스를 즐겨보는 분이시라면 굉장히 좋지 못한 품질의 영상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넷플릭스는 스마트폰 앱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TV OS용 넷플릭스의 사용 환경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리모컨만 있으면 상하좌우 이동을 통해 넷플릭스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TV OS의 넷플릭스 앱과는 달리 매직 마우스나 트랙패드가 없으면 사용해보기 굉장히 힘든 환경인 것이죠. 상하좌우 버튼만으로 조작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안드로이드 TV용 넷플릭스 APK 파일을 설치해보려 했지만 호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동일한 플레이스토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주로 리모컨을 사용해서 앱을 조종하고 활용해야 하는 안드로이드 TV OS 앱들의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터치스크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일반 플레이스토어 앱들은 리모컨만으로는 조작하기도 힘들고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스템에 최적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기도 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져 보이면서 향후 지속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도 기대하기는 힘들어서 이런 제품으로 가성비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방에 크롬캐스트, 밑박스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제품을 구입해서 조금 더 나은 화질과 컨트롤의 편의성을 누리시는 게 오히려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롬캐스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런 제품이 신기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미 크롬캐스트를 체험해본 저로서는 이런 제품에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부디 소중한 여러분의 지갑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안드로이드 TV박스의 실체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미약하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